선문 제1404한데 고금풀이 감로천이로다나 한데 무전 무수 무불전이로다나 오호아이미 답을 선문제일 사공산인데 사공산은 선문제일이요. 고금불이 감로천이로다. 예나 이제나 감로샘물 다르지 않도다. 해가 승찬 전에 대하니 해가 스님이 승찬 대사에게 법을 전하는 곳에서 관을 하니 무전무수 무불전이로다. 전한 바도 없고 받은 바도 없으며 전하지 않은 바도 없도다. 어! 오늘은 7월 백중 참 좋은 날이자 중요한 날입니다. 이날에는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오늘은 보은의 날입니다. 은혜를 갚은 날이다. 부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은혜를 갚은 날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천도한다는 것이 바로 은혜 갚는 날이거든. 진짜 은혜를 갚으려면 우리가 깨쳐야 됩니다. 법증효자, 안심효자, 수순효자, 물질효자, 사후효자가 있는데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 기르는 걸 생각하면 그 공덕은 갚을 길이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은혜 보은하려면 법증효자가 돼야 된다. 깨쳐야 된다고 말거든. 우리가 깨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도 우리가 수행하는 것도 모두가 깨달음으로 귀착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이 조상 천도하는 날로 이 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부처님 당시부터 내려오는 거거든. 또 이 날은 참회하는 날이거든. 그동안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참회하는 날이고 또 농부들은 온갖 씨를 다 이제 밭에 논에 뿌리고 이제 쉬는 날이거든. 그래서 일백배자 쉬종자 백종이라고도 하거든. 백중 백종 뭐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그러면 오늘 이 소중한 날에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갈 것인가, 삶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인가 한 것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갈 것인가, 삶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인가.
삶에 애착을 갖는 사람들, 또 죄를 짓는 분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그러나 좋은 일 한 분들은 삶이 즐겁고 죽음이 보람되고 그러거든. 그럼 어떤 것이 좋은 일이고 어떤 것이 나쁜 일이냐. 나만 이로운 것을 우리는 악이라고 그래, 이기적인 걸. 남을 위한 것은 선이라고 그러는데,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것이 거의 좋은 일이거든. 그래서 자리 타는 여자 양이라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것은 새의 두 날개와 같다. 그리고 그 깨치고 보면 그런 분별이 다 끊어져서 우주가 다 내 몸이란 걸 알게 되지만, 깨달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나쁜 일 하면 마장이 와가지고 도를 닦을 수가 없고, 또 깨치는 동안에도 고가 끝일 날이 없거든. 그래서 목표는 우리가 깨달음이지만은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선행을 해야 된다. 깨닫고 나서도 물론 선행을 해야지만, 중국의 유명한 그 선화자가를 좀 그 소개하고자 합니다. 참선선자, 화로자들자자, 선화자. 참선을 또 열심히 할 수행을 잘하지만, 그 이름이 선화자일 수도 있고 수행을 잘한 그 선객을 주로 선화자라고 많이 그러거든. 근데 이번에 그 행각을 하다가 고산이라는 데를 지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고산에 들렸는데 어느 한 절에 들리니까 스님 한 분이 나병이 걸려서 문둥병이 걸렸는 거라. 그래서 아무도 돌보지를 않고 있어서 또 무서워하고 병든 사람을 좋아한 사람 없거든. 더구나 나병 환자 걸린 사람 보면 다 피하지 않아. 근데 이 스님이 20대요. 20대 초반이고 젊은 스님인데, 특히 나이 많으면은 두려움도 적고 자비심이 많지만 젊은 사람이 그러기는 어렵단 말이요. 근데 그 나병 환자 스님을 지극정성으로 해서 나서서 병이. 그 병을 나으니까 얼마나 그보다 더 고마움은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같이 좀 여기 수행하고 행각도 같이 하고, 행각이랑 돌아다니면서 수행한 거거든. 지내자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실은 오대산에 볼 일이 있어서, 중국의 오대산은 문수도량으로서 유명한 곳이거든. 그 볼 일 보고 오겠노라고. 그래, 이제 그 볼 일 보고 이제 거기를 이제 오니까 금빛 찬란한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아이고, 스님 이제 오시냐고. 어서 오시라고. 그래, 들어가서 차 대접을 하니까, 내가 오는 동안에 그 배가 고파서 밥을 못 먹지, 그 밥이나 좀 달라고 그래. 그래서 잠깐 기다리라 하더니 소를 몰고 가서 논을 갈고 씨 뿌리고 김 메고 또 탈곡 해갖고 밥을 지어오는데 잠깐에 해와 그것을. 그래서 그 공약을 마시 먹고 이제 떠날라 하니까 하룻밤 자고 가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하룻밤 자고 내려오니까 왕조가 몇 번 바뀌었더래요. 네? 세월이 그렇게 지나버렸어. 나부산에서 또 이 해광 스님이 있었던 일인데, 산에 가서 이제 높은 산에 가서 자연 그 차나무가 있잖아요. 그 찻잎을 따러 들어갔다가 난성사라는 절이 있어서 거기서 3일 동안 머무르고 이제 내려오니까 50년이 지났더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우리가 똑같이 사는 세상인데 어떤 사람은 그, 뭐, 1일 여삼체란 말 들었을 거예요. 즐거워서 세월이 하루가 이렇게 3년처럼 빨리 지나간 사람도 있고, 괴로워서 하루가 그냥 지긋지긋하거든, 빨리. 여러분, 괴로울 때는 시간이 괴롭잖아요, 가는 것이. 어서 빨리 안 가라, 그러지. 그게 생각 차이거든. 근데 이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착한 것을 본받아야 돼. 좋은 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고, 죽음도 두려움이 없어. 좋은데 태어날 테니까. 이게 죽음은 끝이자 시작이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착한 생각을 갖느냐, 무심으로 사느냐, 수행을 잘하느냐, 그게 뜻이 있지. 몇 년 오래 살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 조문도면 석사도 가해라 아침에 도를 알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오. 쓸데없는 오용락에 허우적거리고 산다. 에? 하루를 살아도 이제부터는 오늘 중요한 날이거든. 수만만 안심만 가는데 영 이럭저럭 허송세월해도 되냐 말이오.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갈 것인가. 진정한 의미에 나는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봐. 에? 그게 가장 최고고 그 다음에 늘 생각도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 남의 잘됨이 나의 잘됨이요. 남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요. 이런 자비정신을 가질지언정 쓸데없는 욕심이나 부리고 말 함부로 하고 이래 살수는 큰일이단 말이오. 지옥을 활살같이 간다. 에? 이제부터는 걱정해서 하지 말란 말이오. 내무일몰래요. 거역공서가 나올 때 한 물건도 없이 갖고 갈 때도 다 빈손으로 간 거예요. 유유 없이 심이라 오직 엄마 몸에 따라. 삶과 죽음을 가장 그 여러 가지로 표현한 말 중에 그 우리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 중에 내가 다시 되새기고 그 다짐하는 의미에서 내가 소개한다면 생종아 철애며 사양아 적은가 생야 일편 부운기요 사야 일편 부운멸이라 부운 자체 본못이라니 생사거래 여겨이다 도규 일몰 상동노하니 다면 불수어 생사다. 이거 가장 삶과 죽음을 가장 간단 명료하며 아주 자상하게 표현한 말이요. 생종아 철에며 사양아 천거가 삶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죽어 또한 어디로 가는 건가. 생야 일편 부운기요 사야 일편 부운멸이라. 산다고 하는 것은 저 한 조각 구름이 이르는 것 같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한 조각이 흐트러진 것 같단 말이에요. 구름이. 부운 자체 본무실이요. 저 뜬구름 본래 실체가 있는 게 아니요. 생사거래 여겨이다. 삶과 죽음도 또 이와 같다. 그 말이요. 도교일몰 상동관이 한 물건이 홀로 있는데, 이거는 생사에 물들지 않아요. 죽고 삶에도. 그 자리를 우리는 마음이다, 불성이다, 본성이다. 근데 그 대명사예요. 실제 그 자리에 이름 붙일 수 없단 말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한 물건이라 한 거예요. 나라고도 하고, 성품이라고도 하고, 에? 그것은 온 우주에 가득하다.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데 왜 죽음에 벌벌 떠냐 말이오. 그러니까 착한 일 하면 걱정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선하잡처럼 옆에 병든 사람 고쳐준 것도 큰 좋은 일이거든. 가난한 사람 도와준 일도 좋은 일이고 에? 우리가 복도 지어야 된단 말이오. 복 없는 것보다 낫지 않아. 제일 좋은 복이 삼보를 잘 받들고 두 번째가 효양부모라 부모한테 효도해. 세 번째는 병든 사람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험한 길을 잘 닦아주고 다리를 놓아주고 샘을 파서 물을 주고 인간 차별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 인간 팔복전 중에 한 가지라도 해야 안 되겠어? 다 하면 더 좋지만은 그 중에서 그래도 은혜는 갚아야 되지 않냐 말이오.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 법증효자. 내가 법을 증득한 것이 바로 깨쳐야 된 것이 진짜 효다고.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야 돼. 어떤 사람은 부모 말에 대꾸하고 아주 불효도하다. 자식한테 효도는 바꾸자 하면서 부모한테 효도도 못한다. 수순여자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고 맛있는 음식 있으면 부모부터 대접하고 돌아가셔서 49제 이 천도는 꼭 해야 된단 말이오.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해도 부족해.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참 아주 복 있는 분들이고 대단한 분들이다 싶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부처님 은혜 보답하고 우리 신도님들의 은혜 보답하고 싶어서 제가 물론 수행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주지로서 의무를 다해야 안 되겠어? 우리 부석사를 위하고 신도님을 위해서 할 길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기 앉아서 뭔 인류를 위해서 뭐 큰일 안 할 것 같지? 내가 좋은 내가 그 예를 내가 하나 줄 거예요. 이번에 그 미국 차세대 대표들이요. 상원의 하원 의원인데 국빈 초청으로 한국에 와서 청와대 들리고 이제 대통령 만나고 국회 만나고 미8군에 브리핑하고 또 삼성에 그 견학하고 대전에 카시트하고 이제 영주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영시청에서 이제 브리핑이 받고 여기 이제 올라고 뜸들인 거예요. 여기가 바르고향 하게 돼 있었거든. 법문 듣고. 근데 식당 있어야 바르고향 하지. 지대로도 없어. 그래 법문만 해줬는데 그 법문 내용을 내가 여러분한테 소개하려고 그래. 이제 내가 10단계로 나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스스로 한번 보라고. 인류 중에 제일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에? 제일 나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그분들한테 한 거예요. 어? 제일 나쁜 사람이 전쟁한 사람입니다. 그날 내가 법문을 그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한나라당에서 중진급들이 여기 또 부부 동반해서 와서 할 때 그 국회의원이 이렇게 열심히 그 베낀 걸 보니까 오늘 우리 교수님 보니까 동국대 유명한 교수님이 오늘 오셨네. 그 베낀 거 보니까 저분이야말로 유명한 분인데도 내 법문 베끼려 한다. 국회의원들도 그 보통 분들이 아니거든. 근데 그렇게 열심히 듣고 그게 좋은 거라. 진지하게 들어야 돼. 산천초목한테도 우리가 다 배울 점이 있거든. 베끼지는 못해도 신심 있게 들어야 되는 거라. 법문 듣고도 깨쳐야 안 되겠어? 제일 나쁜 사람이 전쟁한 사람. 두 번째 나쁜 사람이 전쟁보다 한 사람보다 조금 나쁜 사람인 살인 강도예요. 우리 여러분 살인 강도가 더 나쁜 것 같지? 전쟁한 사람이 수천 배 수만 배는 더 나쁘구만. 죄 없는 얼라도 죽고 전쟁은. 산촌 초목도 죽어. 우리 전쟁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내가 열 가지 다 하고 이 전쟁 얘기를 내가 왜 내가 이 얘기를 한 것을 말씀드리기로 합시다. 두 번째는 살인 강도. 살인 강도보다 조금 나은 것은 도적놈이야. 도적놈은 그래도 물건만 빼지 사람은 안 죽여. 도적놈보다 조금 나은 것이 사기꾼이라. 사기꾼은 내가 영리만 하면 안 속아. 다섯 번째가 이제 무해무득이요. 여섯 번째가 법을 잘 지킨 사람. 우리는 사회에서 법 잘 지킨 사람 대단해 보지. 그 여섯 번째밖에 안 되는 거라.